죽고 싶어 진짜. 이라는 게 뭐 하고 있다가 딸년한테 이렇게 와서 많은 게 붙어있는데 할미들이 할아버지들 뭐 오게 하려고 할미들 둘이서 여기 와 지키고 있었거늘. 어? 무서워.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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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 강다니하고 왜 이 장난을 쳐? 어? 네! 어? 이거 봐라. 눈깔 빼버리기 전에 이러다가 야가 자살하면 좋겠나? 안 갈 거야. 야는 뭔데? 안 갈 거냐고. 갈 거라고요. 야 엄마랑 야 지금 동생이 나한테 의뢰를 했잖아.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누나가 지금 잘못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빙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도 됐다가 갑자기 또 늙은 할머니가 됐다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스타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애 같았다고 해야 되나? 한번 보면 딱 알 것 같은데 저하고 자꾸 물어보길래 그냥 딱 애 같았던 적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그 애 같은 적이 많아가지고 그게 그 문제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뭐 꿈을 뭐 꾼다든지 뭐 예지몽 같은 거 꾼다든지 그래가지고 한번 뭐 여러 점집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떤 점집에서는 뭐 할머니가 있어요. 뭐 어떤 점집에 가면은 뭐 동사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궁금한 마음에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그냥 무당 선생님들처럼 좀 보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혼자서 자꾸 떠들더라고요. 그 이상해가지고 유튜브 보고 어떤 무당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봤더니 사정을 좀 얘기했더니 그럼 한번 와보겠다 가지고 여기 와 봐가지고 바로 이렇게 굿하고 치렀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에요. 너무 혼자서 중얼중얼 걸리길래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굿했던 그 선생님 와가지고 다 실어갖다 다 부셔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뭐 쇼를 준비했어요 이러고 사람 굶기고 물건 깨부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욕하고 막 새벽 12시 됐는데 막 소리 지르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완치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맨날 지금 전쟁판이에요. 이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 방에서 안 나온다고? 응, 이리 와, 이리 와. 왜 방에 가만히 앉아있어? 그냥... 너무 힘들고 이상한 게 자꾸 오니까 답답하고 방에 앉아... 응. 울지 말고 방에 앉아있지 말고 이리 와. 응. 앉아, 앉아. 시어머니가 너를 데리고 점집에를 갔단 말이야. 신앙이 나이 어리고 제가 나이 많으니까 둘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붙인 곳을 해준다는데 갑자기 이필이 딱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려다가 집이 바로 코앞이에요. 거기나 거기나 뭐 길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집에 올라갔어요. 보니까 애기만 혼자 떨렁이고 신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었어요. 어디냐고. 예, 어디냐고 하니까 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PC방 갔다가 뭔가 오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 시간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희한테는 이렇게 안 말해요? 어. 그래 밥살에도 놓고 소리 먹자고 이래 뭐 언제 자료 보내주겠는가 뭐 상 언제 그래야 주겠는가. 이게 처음에 네.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울화가 먼저 들어와 있어. 울화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먼저 받은 거라 본신랑하고 살 때도 지가 본신랑하고 좋게 못 살았고 신랑이 조금 술 먹고 폭력적이지 않았나 첫 번째 신랑은. 예. 그러니 울화가 제일 먼저 귀신이고 영적인 건 차후 문제고 근데 첫 번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식을 놓고 살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어릴 때부터 받은 거야. 그냥 이 남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랐단 말이야. 너희 신랑이 제자야 제자. 첫 번째 신랑이 박수 무당 사주팔자야. 그래서 한잔 먹으면 미치는 거고 조상이 들어오면 미치는 거고 니한테 알아달라고 아무리 니한테 다 두드려 부수고 다 지랄을 해도 니는 이런 거하고 타협이 없었다고. 마음에서 그 사람이 폭력적으로 하는 걸 보고 많은 공포를 느꼈고 그 다음에 많은 치욕을 느꼈고 수치심을 많이 가졌고 그 사람이 그걸 두드려 부술 때 물건만 두드려 부쉈겠나 오만 가지 오해, 의심, 욕 안 했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지가 벌써 마음의 병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하고 안 살고 나오면서 혼자 좀 있다가 그 집 조상이 그 집에 씨앗을 놨으니까 그 집 조상이 타고 들어왔어도 몰랐다고. 해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 알아달라고 들어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시 조상을 안고 야가 자기 몸을 갖고 지금의 한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티격이 나는 거라. 한씨와 이씨가 티격이 난다고. 나는 아들을 낳아놓고 죽어볼까 살아볼까 지도 그랬었다. 마 이 세상에 내가 없어지면 그뿐이지. 네. 그러다 보니 조상들이 살리자고도 차고 들어오지만 아우 잘됐다 싶어서 같이 죽자 싶어서 차고 들어오고 이씨 가정에서는 아유 그래 새끼 버리고 왔으니까 이년에 니 잘될 줄 아나 하고 차고 들어오고 한씨 가정에서는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니가 죽는다 말이고 하면서 또 차고 들어오고. 근데 인간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나는 저 남자하고 끝났고 이혼을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혼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이 떨어져 있으면 이 자식의 DNA가 핏줄 뼛줄 DNA가 그 집에서 다 준단 말이야. 딸한테는 이씨 가정이 주고 딸이 죽고 없지 않는 이상에는 이씨가 계속 딸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집하고 끝났으니까 또 좋은 남자가 있으면 나는 그 집에 또 시집을 가는 거라. 첫 애기 때문에 첫 딸이기 때문에 이씨 가정에서는 야를 안 놓으려 하고 딸한테 문제가 생기면 액바지인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딸의 명땜 수땜 딸이 명땜을 할 일 있고 사고 날 일 있고 수땜을 할 일 있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엄마를 치면 되니까 자식을 두 군데다 놔놓고 너를 반을 잘라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미 내가 이쪽 가정에 대해서 일부 종사 못하고 저쪽 가정에 가서도 일부 종사 못하면 여자는 벌을 받게 돼 있어. 이 집 조상이 때려도 난 아프고 이 집 조상이 때려도 아파. 신랑들하고 다 이혼하고 안 살아도 자식 때문에라도. 그래서 네가 두 번째 한시 가정이 시어머니 보고 저 아들하고 못 살겠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점집을 데리고 갔다며. 그래서 시작이 됐다며. 저는 집중 못하게 하네요. 정신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려야지. 맞는 얘기를 하니까. 너는 오로지 신에 꼽혀 있고 신이다 아니다 제자다 아니다 내려와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내가 점을 치는 거에만 꽂혀 있잖아. 선생님은 네가 그 전부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기 전까지 원인 없는 과정이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이고 들려가지고 제자가 되고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 들어와 있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해? 아, 야 정신은 뭐. 나는 지금 봐도 안 보이고 저 동생도 안 보이고 지 새끼도 안 보이네. 아 우리가 막 쑤셔도 되겠네. 너를 쓱 타고 들어 건드리고 쓱 타고 들어 건드리고 계속 니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같이 하자 같이 놀자 이래 말해라 이래 행동해라 이래 생각해라 하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것들이 이상한 걸 줘. 그러니까 향다리가 집중을 해. 집중을 하면 그 영가들은 자기한테 관심을 주는 줄 알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내한테 집중하네. 내가 뭐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거에 지금 흠뻑 젖어있네. 네 스스로는 바깥에 나올 수 없다고. 나올 생각도 없고. 그래서 네한테 들어와 있는 귀신이 네 보고 신을 하자 그래? 그러니까 우리를 놓고 말하면 엄마, 동생, 그럼 선씨, 이씨, 이씨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 계시는 분이 성씨가 틀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도 가리고 타고 보니 자기도 욕심나서 나도 있는데 그래. 응, 그거 조상이야. 신이 아니고 아가. 네. 아가. 근데 네가 말 잘했다. 욕심나서 들어왔다. 근데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젖은 몸이 영가가 산몸에 왔는데 따뜻한 데 왔는데 안 잊어올 리가 있겠나. 조상들도 조상단에 올라가서 지 말 안 듣는 것들이 있다. 그게 까마귀 날자 배터리 진다고 어떤 이 아이하고 충살이 맞을 때 그 시각에 그 시대에 탁 타고 들어가는 거라. 근데 그게 점집에 갔을 때부터 타고 들어갔고 신을 받는 과정에서 타고 들어갔고 또 신을 받고 난 다음에 혈자리가 열려 있으니까 수시로 타고 들어오게 된 거야. 여기서는 얘기해봐야 답이 없고 일단은 영적 추리는 여기까지 하고 시료를 받으러 가서 질을 풀어서 이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일로 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한시가정. 한시가정 할매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한시가정 뭐 신 받는다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근데 시어머니 성씨가 뭔데? 김씨요. 김씨가정의 할매하고 합회가 여기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근데 그렇게 들어올 때 누가 들어오겠노? 첫 번째 신랑집에 이씨도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거는 한시집을 판단을 내든 이시집을 판단을 내든 두 가지를 다 판단을 내야 돼요. 네가 아내인 건 포기가 가고 딸인 건 포기가 가고 여자인 건 포기를 해도 엄마인 건 포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그 딸이 커서 더 커서 니를 봤을 때 정신병자로 보면 좋겠나? 아들은?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 이런 귀신놀이 하지 말고. 왜냐하면 네 사주가 귀신놀이 할 사주가 아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같으면 경로 이탈을 하셨습니다. 다시 제 경로를 잡아야 되는 거네 지금. 그러니 딸하고 아들하고 살리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러 선생님이 닦아주러 갈 테니까 가자. 가서 네가 네 정신을 차려야 아들도 챙기고 딸도 챙길 거 아이가. 알았지? 정신과 치료가 아니고 마음의 치료였어요. 그래 마음의 치료도 받고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영적인 치료도 받고 딸하고 아들하고 네가 엄마로서 제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냐고. 딸이 저렇게 된 거는 누구 말 맞다. 이시가자 이 향단이 저 집에 벌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나무 집이 시집가가 그 집 조상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시가전 전시명단을 둘러보면 여기도 조상이 다 어지럽다. 청춘 갈 사람 청춘 가고 개고기 먹을 사람 개고기 먹고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뭐 살아있는 조카가 있는지 조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산다고. 거기서부터 벌전이 시작이 되었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남편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려는데 엄마가 공들인 게 뭐가 있노. 그러니 이시가정 전시명당에 조상 공로가 너무 없다 보니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있다 해도 이렇게밖에 못 살고 이것도 들떨어지고 이것도 들떨어지고 그래 전부 다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고. 이게 너희들 죄는 아니다. 위에서부터 지은 죄를 그걸 모르니 조상의 뿌리라고 해봐야 야가 아는 게 엄마 아버지밖에 돼 있나. 그렇게 여태까지 오다가 이래 병든 아이들이 나무집 시집가가 스파크 이렇게 충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뱅 도는 건 당연한 거 아이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데 이 남자하고 살면서 빵 터지고 이 남자하고 살면서 빵 터지고 근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야를 데리고 신인갑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신받으러 가라고 야를 종용을 해가 데리고 가면서부터 안 그래도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시어머니 여기다 다이너마이트를 탁 집어넣어버렸다고 얘를 갖다가 쪼대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대꼬박고 없이. 그래서 네가 거기서 그렇게 됐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신이랍시고 이름을 지어놓고 지가 모셔놓고 그게 신인지 뭔지도 모르고 빌고 닦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온갖 게 열려있으니까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이시가 되었든 한시가 되었든 갈래라도 잡아야 야가 정신이라도 든다. 오늘 이 정성을 드릴 때 각 집집마다 몇십 년씩 죄를 지어놨는 걸 하루아침에 다 벗길 수는 없어도 응급처치라도 해놔야 야가 정신 머리가 든다. 근데 지금 인터뷰도 제대로 안 하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 식구들한테 말로만 들으니까 제작진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한 거야. 본 거는 너거밖에 없고 우리 있을 때는 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차례차례 제 차례로 부정영장을 가려내고 아니 좋은 액사를 물리러 한번 가봅시다. 아니 날래 알아맞혀보라오. 난 누군 줄 알고 니가
어? 어디 네가? 난 누군 줄 알고? 누구신데요? 네 할애비다. 내가 일찍이 사고로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내 형제는 아파가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시름시름 아프다가 청춘에 일찍 가가지고 내 좀 알아달라고. 이거는 막 사변이 나가지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도 없고 일본인들도 많이 왔었다, 일본인. 우리 때도 징용을 많이 끌려가고 우리는 일본 놈들 피해가 살아야 되고 북한 놈도 피해가 살아야 되고 중국 놈도 피해가 살아야 되고 우리는 너무너무 억울했다. 그래서 야한테 들어가서 억울한 마음 제일 먼저 줬다고. 어? 너야 정신을 차리거라. 내가 살아 생전에 명호보다 더 젊었을 때 우리는 그때 묵고 살 게 없었다. 며느라 아가 개 잡아 먹고 내가 먹고 싶어 먹었겠나. 개 밤에 배가 너무 고프면 저 아래 마을 내려가갖고 개를 잡아다가 와갖고 숨어서 삶아가지고 이래 아름들이 두 명 세 명씩 모대가 묵고 그렇게 해도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갔다고. 아버지 형제 짜니까 니한테 형수라 부를 수도 있고 니한테 제수씨라 부를 수도 있겠지. 요만큼 대여섯 살 대가 죽은 것도 있고 나가 없어진 것도 있고 다 사고스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아파서 죽고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여기 제일 먼저 구탈 때 제일 먼저 왔다고 알아달라고. 내가 시집가는 내가 시집가는 여자이긴 해도 이 조상들이 제일 먼저 오니까 야가 나무 집에 시집가가 나무 집 조상을 가지고 굿을 한다 하길래 우리 입장에서는 시바 우리도 안 풀렸는데 우리는 너그가 알아주나. 그래 이 시가정에 고모자라 하면서 여혼신이 들어와서 내가 불려 먹을 거라고 니한테 깝죽거리고 대신이라 깝죽거리고 할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내가 전 봐준다 하고 니를 못 살게 굴고 신랑 집에 형제도 내가 개고기 먹고 할아버지도 개고기 먹었다 했잖아. 먹고 살 때 없어서 먹었든 뭐 어떻게 먹었든 그거를 보면 우리 영산의 벌전이란데 영산이 뭐냐면 산에 들짐승 날짐승을 잘못 잡아먹고 나면 그게 이렇게 축생기를 올라 붙고 나면 물어 뜯고 찢어 뜯고 막 이래. 근데 야 심하지 않는 거는 그나마 그 축생기가 있지만은 네가 아버지 형제자 어린 것들이 와서 물어 뜯고 꼬잡아 뜯고 막 이렇게 할퀴지 막 진짜 두드려 펴고 바깥에 나가서 막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그나마 그리고 이 애기들이 있으니까 집구석에 방구석에 딱 숨어가지고 네가 뭔 잔소리 하잖아. 짜증나. 뭔 받으라고 안 한다고. 소리 지르면 서럽고 눈물 나고 한번 소리 지르면 한번 머리 돌려놓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빨리 집에 데려다 달라는데 계속 일만 하겠다고 그러고 딱 10만 원 남을 때 나를 데려다 준 그게 정성이라고. 그래야 못 오지 이러고 엄마가 집에 데려다 달라는데 집에 안 데려다 줘. 우리는 삼촌아가 좀 무섭거든. 짜증나. 이 애기들은 두렵고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거 오늘 여기 와서 자꾸 야한테 진짜 붙고 니한테 꼬집어 뜯고 애간 지기고 소리 지르고 했던 거 그랬던 거 오늘은 좀 닦아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기분 좋아졌어? 네. 알아주니까 우울해하지 마라. 응. 가자. 네가 신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 신받은 것보다 가리고 타고 시간이 남아서 선생님을 모셔왔는데 신구처럼 그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그 무당은 오리지널 무당도 아니고 가리지널 삼파전에서 뭘 했다 해가지고 너가 등신만 됐지 뭐 신이 통과하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다. 그래 엄마 없앤 태아령하고 여기서 지가 없앤 태아령하고 제일 먼저 들어서가지고 동자선녀라고 자 누구 것이야? 주지 마? 아니요. 갖고 싶어? 갖고 싶어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너 거 아닌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어요. 그래 가져라. 남자의 거만 있으면 돼? 둘인데? 그래. 응. 저두개 가지지 말고 이렇게 가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가지면 야 자꾸 아픈데? 야까지 정신 없는데? 둘다돈 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둘다돈 벌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 동자들이 와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진짜 동자라면 얘기를 한번 해봐요.
우리 두곳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선생님이 틀려요. 동자들이 오는데 선생님이 틀리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5천만 인구한테 처음 듣는 얘기다. 동자가 오는데 선생님이 틀린 곳에서 왔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 시작도 안 했다. 저 지금 사돈집에서 지금 양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이게 지금 한두 문제냐고. 그래서 오늘은 이 향단이 저그 집이 너그 집이시 요렇게 조금이라도 요렇게 왔다 표를 내고 아버지 아프셔서 돌아가셨나? 예, 내출을. 말을 못한다, 말을. 이 무당을 통해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뭐 두고 있냐고. 너 이거 지금 뭐냐고. 대가리는 왜 깨졌냐고. 어젯밤에 전쟁했어요. 영가들끼리 싸웠어요. 서로 얘를 찾으려고. 옆에 계셨어요, 항상? 그래, 네 옆에 있었다. 어쩌다가 네가 시집을 가가 한 가정을 다 못 이루고 이러고 나와가 이것도 내 죄인가 싶고 내가 살아 생전에 부모들이 다 못하고 딸이 니한테 뭘 잘했겠나 아들인데 내가 뭘 잘했겠나. 아버지는 어려서 계속 때렸어요. 저 물어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때렸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지금도 그런다 네 보고. 그래도 속으로는 네가 제일 예뻤다. 제일 나를 많이 닮고 내 성질 제일 많이 닮고 나도 한 고집하고 니도 한 고집하고 제일 예뻐라 한 게 제일 고집 셌다. 아버지랑 별로 대화하고 없었어요. 나도 니하고 대화하기 싫다. 미안해. 그래도 내 니 지킨다고 니한테 왔다. 거짓말. 야, 아버지가. 아버지랑은 11살 이후로 별로 만나지도 못했고 길에서 딱 두 번 만나고 한국에 와서 또 찾아와서 술 한 번 대접한 게 다예요. 근데 니가 아버지가 니한테 문제가 있어서 왔다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얘기고? 아버지 말투가 아니니까요. 아버지 말투 아니면 아버지 말 안 한다 했잖아. 선생님이 잠깐 잠깐 얘기하는 거지. 니는 니도 아닌데 아까 와 애기 와가지고 애기 짓 하는데. 그쵸. 저는 아니죠. 근데 저는 이분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니가 하는 건 다 맞고 남이 하는 건 다 아닌데 니가 맞는 거만 옳다 하고 그러니 귀신들이 니한테 타협 볼라 하나. 지금부터는 이 시가 아니고 야는 누구 집에 시집을 갔노? 딸내미 집에 시집 가고 아들내미 집에 시집 갔지. 사돈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가자. 이래서라. 아이고 야야. 이시 가정에 증조 할머니 내년 어디 일부 종사 못하고 나오 터진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씨부리고 있노. 내 손자 그래 사람 아니다. 그러면 네가 저 딸을 키우고 잘 살던가. 어디 딴 데 가갖고 시집 가갖고 남의 집 시종을 나눠놓고 네가 저 딸이 잘 되기를 바라나. 우리 이시도 안 알아주는데 다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서 전 나온 것뿐이에요. 그래,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타살 같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아 그분이 저한테 들어온 거 저가 어쩌겠어요. 그 사람이 저예요.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도 네가 조상밥, 귀신밥 중에서는 어떤 거를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떤 걸 위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지. 이러고 정신병원에 가갖고 평생 이러고 살래? 자식도 못 보고. 자식을 왜 못 봐요? 영감분들이 다 내리시면 되지. 좋은 데로 가시면 되지. 욕심 버리시면 되죠. 욕심 버리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욕심 버리나. 여기 있는 할머니가 저 딸내미 어떻게 될까 봐, 혜영이 어떻게 될까 봐 야한테 와서 좀 빌면서 저 딸을 좀 지키라고. 그래서 이 집 조상들이 이렇게 와서 딱 붙었다 이 말이다. 그 다음에 한시 가정 시할매 야 인연아 아들 놓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고. 아이고 내가 절에 가가 많이 빌고 내 며느리도 절에 가서 빌고 니도 절에 가서 빌으라는데. 빌었어요. 저는 많이 빌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럼 됐지. 뭔 신인가 지랄인가 나발인가는 왜 봤는데. 받으려고 간 거 아니고 여기 있는 영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저는. 그러니 오늘날에는 이거 차례차례 하나씩 풀어서 이 아이 몸에 뭐가 있었는지 벌전이 있다면 벌전을 닦아주고 사불이 있다면 사불이 닦아주고 조상영가가 있다면 조상영가를 닦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더 이상 앞으로 조상이고 신이고 여기 지금 삼파전인데 어느 놈이 얻어먹겠노? 집집이 따로따로 구태줄 생각 아니면 전벌어도 가지 말고 굿도 하지 마라. 모시지도 말고 빌지도 말고 안 지켰다면 잠자리 데리고 가버릴 거란다. 그러니 차례차례 제 차례로 풀고 갑시다. 잡으니까 좋아 죽는다.
씨발 귀신놀이가 하고 싶어 고치겠나? 귀신놀이가 하고 싶어 고치겠나?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네. 귀신은 내가 떼주겠지만 네. 네가 이 희철이하고 살면서 앙심한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서 귀신도 귀신병이지만 사람이 여기가 안 풀린다고요. 병원에 가서 심리치료도 받고 약물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조울증에 다 와 있어요 지금. 니도 정신 차리고 야들을 풀어가 보내야 새끼들하고 살까 아이가. 신이고 지랄이고 이런 건 그만하고 이제 니도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게요. 충격으로 니가 앙심한 마음이 안 풀려서 그래. 일단 몸이라도 실컷 풀어. 가자. 힘들다. 응. 가만히 있어라. 여기에는 지가 다 말 못해도 이 시가정에 아까 야가 말했던 전쟁통에 갔던 조상 저거 할아버지 자 총상 맞고 칼 맞고 갔던 할아버지 계시제? 어, 제일 먼저 들어와서 18조파라기 만들고 안에서 싸움을 한다고 친정 너거 이시하고 지금 이 이시하고 한 시가정에 이시 할아버지하고 세 명이서 모여서 야를 차지하고 청춘에 일찍 갔던 이 남자는 원앙 상사가 돼서 야를 더듬고 계속 그러니까 그 무당이 니 보고도 신받아라 야 보고도 신받아라 니한테 갔다가 야한테 갔다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세 명의 남자하고 남자 청춘 이 남자 하나 네 명 이렇게 들어와서 야가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게 만든다. 그래서 계속 야 몸을 가지고 탐을 하고 이 안에서 싸움이 났다.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도 풀고 어찌 됐건 간에 그래 다시 한번 더 풀자. 가자 풀어. 이제는 풀고 갑시다. 아 근데 야 넣기 아까워서. 아까워도 가야 된다. 야 손부 몸에 와도 안 되고 여기 와도 안 되고 지금. 얘가 손끝이 깨끗해가지고 아 조상밥을 먹으려고 그런 건데 얘한테. 그래 조상밥을 먹으려고 야한테 왔지만 지금 야가 몸이 아프잖아. 아마 시끄럽고 갑시다. 안 가면 내가 억지로라도 보낸다. 안 그러면 조상. 내가 야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서글로 치고 차 풀어보려고 데리고 갈라 한다는 게 저승으로 데리고 간다는 뜻 아이가? 하도 이미 그러면 먼저, 너희는 뭐라 해야 되는 거야? 이미 먼저 데려가기는 그래가지고 한라 한시에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그래, 있었는데 그래 이미 먼저 데려갈라 하다가 야하고 같이 한라 한시에 데리고 갈라 했단다 니하고 이미라는 게 뭐 하고 있다가 딸년한테 이렇게 와서 많은 게 붙어있는데 할미들이 할아버지들 모으게 하려고 할미들 둘이서 여기 와 지키고 있었거늘 맞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야가 상태가 이런 것 같으면 야가 얘기하잖아 딸내미를 데리고 어디라도 가서 이렇게라도 조상밥이라도 풀어주든가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오늘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서 그거를 다 알려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저것들을 갈지 말고 그렇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손부가 됐든 손녀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풀고 갑시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산대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내려오면서 그 자손 아들이 있잖아요? 응. 아들이면 며느리 이렇게 내려와서 산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 말이 안 되는데 야한테는 와서 귀신 집을 짓고 산다라는 얘기야. 여섯 명이에요 형제가. 그 그래. 여섯 명이 다 내려와서 그럼 여섯 일곱 명이 여기 붙어있다고. 남자들은 얘 하나만 좋아하는 줄 알고 그 할머니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야만 쫓아다니고 이제 갑시다. 다 못해 이제는 힘들어서. 응 이제는 더 이상 야하고 놀지 말고 지금 향단을 놔주세요. 풀고 갑시다. 나는 족한데 나는 얘가 좋은데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나는 얘랑 같이 장사도 하고 싶고 응, 글씨도 이쁘게 쓰게 하고 싶고 원래 얘 이쁘게 글씨 쓰는데 내가 더 잘 쓴다고 못 쓰게 했어요 산 사람한테 조상이 오면 이 사람이 사는 사람의 역할을 못하는데 조상들하고만 놀아서 되겠어? 애기가 있는데 삼시상 차렸는데 너무 이쁘게 차려서 탐났어? 응 우리도 해줬으면 해서 그래 지금 해주고 있잖아 그니까 얘 손으로 해줬으면 해가지고 야가 나아야 해주지 야가 낫지도 않고 지 정신 너네 정신 차려가지고 어? 너네 정신 싫어갖고 내 지금 산이 뭐 못 산이 중리산이 하는데 무슨 제사상을 받겠노 제사상도 받고 싶고
그 상도 받고 싶고. 너희는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야를 통해서. 근데 이제는 풀고 갑시다. 그것도 있고 나는 야를 넣지 않고 싶은 게 얘랑 같이 장사도 하고 싶고 얘랑 다른 남자를 만나게 하고 1년 있다가 시집 보내려고 했어요. 시집 그러니까 보내려고. 너가 정상이냐고. 지금 시집을 두 군데나 갔는데 한 군데를 더 보낸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귀신들끼리 야를 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시집을 두 번에 갔는데 뭘 또 지금 시집을 보낸단 말이야? 또 헤어지게 만들고 또 가면 되지. 죽으면 서서벌판에 살 수도 없는데. 죽고 싶어 진짜. 좋게 말해줬더니 죽고 싶어. 얘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나가면 그 두 양쪽에 가서 살면 되지. 그래서 산 사람 몸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 정상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우리도 살고 싶었다고요. 그래 너희도 살고 싶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풀어주고 있잖아 지금. 묻는다. 세 번째 지금 묻는다. 안 가면 억지로라도 다 갈기갈기 찢어서 보낼 거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너한테 안 물어본다. 누구냐고. 이미 다 들켰고 다 알았고. 가자. 우리 여기서 떨어지면 따라가면 어떻게 알아요? 네가 부르니까. 향단이가 부르니까 또 따라가겠지. 향단이는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른 적이 없기는. 밤마다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 즐겼으니까 야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 귀신은 향단이 핑계대고 향단이 이 귀신 핑계대고. 향단이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둘이 싸워서 서로 밀고 들어오고 밀고 가고 해서 그랬어요. 됐고. 향단이 맨날 기도하면서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기도한 것도 잘못이다. 알았나? 가기 싫은데. 알았나? 어? 무서워.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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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말할 때 안 가면 나도 안 한다. 이대로 살아 그냥. 딸도 못 보고 아들도 못 보고 이대로 살 거야? 아니요. 정신 차려. 네 마음속에도 이 귀신들 보내. 가자. 네. 야들하고 놀라 하지 말고 네 속으로도 아들 생각 딱 하고. 네. 너 그거 다 가라. 다 필요 없다. 놀다가 바깥으로 버려. 가자.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 얘가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니 7년 동안 같이 있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요. 향단이하고 왜 이 장난을 쳐? 어?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손끝이 맵든 어쨌든 야하고 살고 싶든 원앙이든 아니든 조상들이 앞을 서고 원앙상사 남자 여자 이모자 고모자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자식을 살려야 되면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네가 네 속에서 보내라. 네가 그러고 10년 가까이 귀신 놀이를 하고 놀았는데 이제 와서 그게 왜 엄마 탓이고 엄마 왜 동생 탓인데. 네가 좋아 네가 했는데. 네가 귀신 씌어 있으니까 남편들이 돌지. 당연히 니하고 안 살지. 니가 귀신하고 사는데 딴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 안 갈 거야. 진짜 짜증나. 안 갈 거야. 야를 안 갈 거야. 야를 뭔데 안 갈 거냐고. 갈 거라고요. 야 엄마랑 야 지금 동생이 나한테 의뢰를 했잖아. 봐라 눈깔 빼버리기 전에. 이러다가 야가 자살하면 좋겠나.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저쪽에 가서 살 동안 야가 있으면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야는 시우 엄마라고. 너가 재물이 아니라고. 너가 기도 받아 먹고 너가 향 피우고 주문 외우는 곳으로 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알았나? 야는 지금부터 애기 엄마로 살아야 된다. 알았나? 네. 근데 진짜 짜증나. 가자. 가자! 아! 두 개만 뽑아봐. 잡아봐. 자, 오늘 날에
이 가정 어떤 명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명당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사람 하나 가지고 여러 가정에서 이렇게 쌈박질이 났다. 이거는 지 업이고 지 팔자다. 그런데다가 향캐놓고 신굿을 했다고만 잘못이 아니고 신굿 하기 전부터 내가 그런 복윤자를 갖고 있었다 그랬지. 그러면 뭐 그 지가 믿는 종교겠지. 그게 절이면 절, 뭐 이단 종교면 이단 종교. 끝에는 무당집에 가서 스파크가 일어났을 뿐. 그래서 그때부터 야한테 오랫동안 숨어있었던 귀신들 대여섯 명, 일곱, 여덟 명 된다. 이름은 지었고 호명은 지어서 잠시 잠깐 물려는 줬다. 허나 심리적으로 앙심이 있고 그 앙심이 딱 크로스가 되고 통하니까 안 푼다. 야도 말은 보낸다 하지 절대 못 보낸다. 그러니 이렇게 벌써 애기들이 와서 아우성이고 자식 생각 안 한 지 오래됐다. 지가 지 새끼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정신줄 놓지는 않는다. 이게 다 어찌 귀신 때문이고. 그래서 잠시 잠깐 이거는 문이다. 닫혀있던 문이 있다면 사방세계에 길문 열어서 조상 갈자 조상 가고 시안 갈자 시안 가고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수법으로 서서히 이 아이가 심리치료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대신에 영적인 어떤 기도나 초를 켜거나 무릎을 꿇었다 하면 진짜 자든 잠자리 데리고 간다. 야는 내가 아무리 닦아놔도 더 이상 귀신 놀이는 못 봐줄 거야. 왜 말해도 이렇게 해도 안 통한다면 다 눈을 감겠지. 다 눈을 감으면 아까 야한테 와 있던 귀신이 뭐랬다. 야 데리고 갈라 했다고. 그래 지은 죄가 너무 깊다 이 말이다. 벌이 너무 깊다고. 그래 닦아야 된다고. 그렇다고 종교 행위는 일체 하게 하지 마라. 그게 예배당을 가든 절에 가든 또 향 피우고 절하고 이러면 야는 진짜 죽는다. 너희가 죽이는 거랑 똑같다. 한다이도 뜯어 말려야 되고. 정신 장난 온다고. 지금도 거의 70-80% 와 있지만 딱 귀신병만 있는 게 아니고 대화하면 대화도 된다. 가끔씩 그게 들어와서 그렇지 이럴 때 빨리 잡아라고. 오늘 사례자는 처녀 때부터 자기가 믿고 있던 종교의 개종 바람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친정여래에 아버지 상문이 들면서 신굿을 했대요. 신굿을 하면서 지금 티격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 집 조상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다가 어릴 때부터 절을 하고 계속 했던 그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도 지금 계속 주문을 외우고 종교의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쩌면 전형적인 빙의 현상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구슬을 해보니까 조상의 벌전도 50% 있겠지만 이 50%는 정신의 조울증, 우울증 이게 지금 겹쳐서 오버랩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자가 정신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을 듯한 그런 사례자입니다. 이 사람은 조상 가물이 드는 사람이지 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타기는 많이 타는데 우리처럼 신이 내려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이고 제목이 안 되는 사람이 그걸 받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영가들이 혈자리를 열어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신굿을 한다 하더라도 이 조상의 가물이나 벌전을 상당히 많이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닦아야 될 자는 닦아가면서 신을 받아야지 신굿을 한다고 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경?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신 내림이란 진짜 너무 무섭고 솔루션도 보니까 퇴마 하는 게 너무 무섭고 뭐 보이거나 조금 들리거나 여지봉 좀 꾼다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신 내림 받거나 그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